삼둥이네도 어느 때보다 설레는 아침이 밝았는데요. 잘 잤어요? 누구야? 사장님. 사장님. 잘 잤어요? 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강냥. 민국이도 잘 잤어요? 사실 셋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른 집처럼 이렇게 사랑을 다 쏟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있을 때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때 혼자서 이렇게 둘이서 아빠랑 1대1로 대화도 많이 하고 뽀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민국이도 인사해야지. 안녕히 주고 잤어요. 병고 인사. 뽀뽀.
앉아보세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만세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면 그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렇지, 따라가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 인구가 갈까요? 야, 따라오면 어떡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인구가 가요 그러면 따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따라오면 안 돼. 알았어? 자,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야 돼? 왜? 왜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큰일 나. 따라가면 안 돼. 아, 이제 밖에 셋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낯선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좀 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누구나 다 따라가 죽겠어요 아주. 만세야,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된다 안 된다?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면 안 돼. 알았어요? 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큰일 나. 아빠 다시 못 봐. 아빠 다시 못 봐. 그래도 돼? 엄마 아빠 못 봐도 돼? 아빠 정말 다시 못 보는데 그래도 괜찮아? 어? 아빠 볼 거지? 아빠 볼 거면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알았어요? 그래, 아이 착하다. 잘 때 옆에만 없어도 그냥 아빠 자꾸 난리가 나면서 뭘 안 돼요 없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럼 아버지 이름을 말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아, 미국이 잘한다. 자, 만세 대박. 송. 국자니! 국자니! 국자야? 대안이 해봐.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니야. 아버지 이름이 아니야? 아버지 이름은 송? 대안이 가난이야?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아야.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괜찮은데? 그렇지. 아빠 괜찮은데? 그렇지. 괜찮으세요? 먼저 물어봐야겠지? 아빠가 반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빠 괜찮아요? 아빠? 아빠? 야, 발에다 대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아빠! 아빠! 야, 어디? 아빠 이리로 오세요! 야, 발에다 대고. 제가 뛰어내려 있어요! 타이세요! 야, 눈 아파! 아빠 괜찮으세요? 눈이 아파요. 아버지! 아버지! 눈 아파요, 눈? 괜찮으세요? 아빠! 이해하세요! 이야, 침대 만들어준 거야? 여기 잡으세요. 여기 누워? 아빠, 알았어. 아빠 누울게. 아빠가 아빠가 누웠어. 야야야야야 너 이건 안 되겠습니다. 누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장난으로 해본 건데 대안이 늘 진지네. 대안이는 그런 면에서 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오바 진지. 저도 재밌어요, 보면. 개성도 뚜렷하고 한 배에서 동시에 나왔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개성은 달라도 강한 아이들로 크기 바라는 아빠.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특별한 곳을 찾았는데요. 뭐 하는 거야,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신발 벗고 들어가, 일로 와봐.
네. 자, 봐봐. 자, 봐봐. 누나 형들이 뭐 하는 거야? 질른서 얼굴 맞기. 하나! 자고지. 하나! 둘! 할머니. 둘! 질른서 접어서 뒤에 보면서 바로 맞고. 하나! 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슛! 잘했어! 잘했을 때, 동생이 잘했을 때, 형이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했죠? 사내 엄들이고 또 무술 하나 정도는 또 해야 되고 또 이왕 할 거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태권도 대한민국 만세잖아요. 태권도를 해야죠. 그 아빠는 태권도 잘하셨어요? 제가 스트레칭이 안 돼서 90도 이상 안 벌어져. 우와, 손도 잡고 나가자. 그렇지. 이야. 태권도다. 뭐 나왔다. 태권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형 누나도 안녕. 자, 만세. 이쪽으로 오세요. 오, 몇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이제 사범님 말씀 드려야지. 아빠 여기 있을 거야. 자. 아빠 손이야 봐. 자. 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거야, 알았지? 다음 민국이 사부님이랑 가보자. 사부님이랑 가보자. 어, 무서워. 선생님, 너무 무서워. 어, 무서워. 점프하고, 여기를 돌아서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네. 파이팅! 자, 일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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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고 하나씩 여기 잡고 다리 하나 올리고 또 넘고 뛰어 뛰어 이게 그만 이제 그만 돼요. 통화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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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국이 출발! 태권도를 마칠 수 있을까요? 삼둥이는 태권도 배우기에 한창인데요. 하나, 나가버리. 하나, 둘, 나가버리. 하나, 둘. 그리고 차렷. 아이고, 만세, 만세 누가 무서워, 누나. 어디 있는 과장님 봐봐. 누가 오늘 만세 차려 달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 눈물 쑥 하고 어디 눈물 와 100점이야 야 눈물 굉장히 빨다 자 여기 봅니다 이제부터 와 전체 차렷 해 와 어디 관절좀 볼게 주먹치기 하나 네 하나 네 둘 네 셋 네 뭐야 이거 죽을 다리 당기고 올라가 부대에서 다리 당겨 대박! 반짝이 잘 가면 반짝이 잘 찰 수 있어요? 네! 자, 반짝이 누구요? 우리 윤아 일어! 네! 앉아 있어야 돼! 그러면, 아 그러면 천둥이! 천둥이! 갑자기 하나! 우와! 박수! 반짝이! 우와! 100점! 우와, 앉으세요! 손만세 일어나! 탈출을 해야지! 개꿈! 뭐야 이건? 개꿈! 뭐야 이건? 탈이! 창! 헛! 아! 우와! 와! 아! 와! 발차기 준비됐어요? 응! 아! 해야지! 아! 하나, 둘, 셋! 아! 그렇지! 하나!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아! 아!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우와!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우와! 자, 저기 가자! 아! 밀봉이 일어! 대박! 우와! 저거 왜요? 차례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발차기 준비하면 아! 하는 거! 발차기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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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먹 올리고! 그렇지 발차기 아!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아! 다시 하나 둘 셋 아! 다시 하나 둘 셋 아우 하나 둘 셋 아우 좋았어 아우 좋았어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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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태양이가 태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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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요? 아! 시작! 아! 좋아, 관장님 보고! 발차기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아! 둘, 셋! 아! 하나, 둘, 셋! 또! 또! 우와, 다시 한번. 기합 소리를 넣어야 돼, 기합 소리. 아! 하고, 하나, 둘, 셋! 아! 넷! 아! 발을 차야지. 그렇지. 같이! 하나, 둘, 셋! 아! 우와! 완전 잘했어, 화이팅! 솔직히 좀 크게 기대 안 했어요. 태권도 배우는 거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따라하려고 저는 사실 기대 안 했는데 근데 첫날부터 이렇게 따라하는 게 기특하더라고요. 정말 준비하면 아 갑니다. 정말 준비. 네. 정말 준비. 네. 하나. 네. 둘. 네. 만세 일어! 태권! 어? 태권? 뭐 태권 이쪽으로 오세요! 만세! 제자리에 앉아! 다음 태권 일어! 그렇지! 이쪽으로 오세요! 좋습니다! 자! 아니야 앉아서 하면 안 돼!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 태권! 아니야 일어나고 태권! 이렇게! 원! 에? 에? 태권! 이게 뭐야? 아? 다리를 요렇게 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주먹을 꽉 찝니다 주먹 꽉 찌세요 기다리세요 아직 격파하면 안 돼 격파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이쪽 발 올리고 일어서세요 옳지 자 일어나야 돼 만세 일어나야 돼 그렇지 좋아 그렇게 해 그러면 좋아 준비됐죠? 주먹 꽉 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어떻게 이거 하나씩 하나! 하나 둘! 둘! 민국이부터 하나 둘 셋! 세게 쳐야 돼. 민국이 쳐봐. 관장이 손 내려봐. 하나, 둘, 셋. 아. 더 세게. 하나, 둘, 셋. 아. 더 세게. 하나, 둘, 셋. 아. 더 세게. 하나, 둘, 셋. 아. 아. 박수. 와. 잘했어. 다음 만세 누굴까? 우리? 하나, 이쪽 손. 하나, 둘, 셋. 으이. 하나, 둘, 셋. 으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더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이야! 안 돼. 아, 할 수 있어. 앞서 한 번 주세요, 앞서. 오케이! 자, 준비! 자, 만세요! 하나, 둘, 셋! 더 세게! 잘라져. 아니, 안 잘라져. 주먹으로 깰 거야. 귀여워, 무서운 모습. 자, 안 되면 이제 못 하는 거야. 주먹 주세요. 자, 관장님하고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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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자, 민국이! 대안이라! 넷! 주먹 꽉 줘! 주먹 꽉 줘! 하나, 둘, 셋, 빵! 더 세게! 하나, 둘, 셋, 빵! 더 세게! 하나, 더 세게! 하나, 둘, 셋, 세게! 하나, 둘, 셋! 둘, 셋! 다시! 다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국이 잘할 수 있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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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합니다. 하나, 둘, 둘, 야! 배꼽이 아니요 단단님하고 같이 할 거야. 시작. 그렇지. 맞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태연아, 기저귀 터지라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대다. 이리 와봐. 아이고, 미국이 너 딱 기대가지. 어쩔까? 자, 자, 다리. 다리. 자, 일로 일로 와. 기저귀 하세요, 일로 일로 와. 꽃 잡으러 간다, 아빠, 그럼. 아버지, 민국이 꽃 잡으러 가자. 민국이 나 있어. 꽃 잡으러, 꽃 잡으러. 자, 일로 와. 다리. 다리. 꽃 어디 갔어? 꽃이 어디 갔어? 그럼 민구이가 기저귀 입어봐, 자. 민구이가 기저귀 입어봐.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한다. 발 넣어야지, 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대한이도, 대한이 기저귀 벗어봐.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 그렇지. 우와, 민구이 잘한다. 자, 일어서야지, 이제. 이야! 민국이가 기저귀 입었어. 어? 우와. 민국이가 바지도 입어봐, 그럼. 자, 이렇게 입는 거야. 자, 입어봐. 민국이 입어봐. 우와. 아니다, 아니다. 반대, 반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민국이가 기저귀 벗고 입었어. 어? 예! 아빠 올려도 없어요. 아버지 올려줄게. 올리면 아버지 올려줄게. 다 올렸네. 다 올렸어요? 어, 민국이가 다 했어. 이거 봐봐. 민국이 최고. 대한이 형도 기저귀 입고 있어. 이거 봐봐. 만세야, 일로 와. 조끼 입어야지. 만세야, 일로 와. 조끼도 입어야지. 만세야! 제가 조끼 입어야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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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쪽. 그렇지. 이쪽 팔. 대안아, 잘 입었는데 거꾸로 입었다. 어? 네, 알았어요. 됐어. 조끼 올라오세요.
뭐하래 만세? 뭐 오버액션을 해 그렇게. 뭐하래 만세? 물에 빠진 거야? 어? 그건 뭔 오버액션이야? 대한이는 그냥 딱 내 성격이에요. 민국이는 잘 먹는 거. 먹을 때 보면 딱 나야. 만세는? 아, 얘는 장난기가 많거든요. 장난치다 보면 또 만세는 또 저다는 것 같고. 누굴 닮아 이렇게 장난꾸러기일까요? 사랑할수록 더 닮아가는 아빠와 아이들. 꼭 닮은 내 아이를 마주 볼 때마다 아빠의 행복한 마음까지 닮아가기를 바라봅니다.